시초가의 이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느냐가 시장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대한 수치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 시가에 접근할 종목을 선택하고요. 시초가에 공략을 한 이후에 제시한 주간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을 합니다. 주간 수익률을 바로 그 다음 주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목요일 시간이죠.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수익률 점검 시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점검해보도록 하죠. 자, 컴투스 볼 텐데요. 4월 15일에 시초가에 공략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4.24% 손실을 나타냈고요. 매수 이후에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2.82%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횡보라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 또 워낙 종목들 흐름이 좋잖아요. 네네. 어제 신규 상장주 따상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네네. 유동성과 심리가 좋다는 뜻인데 컴투스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기다리는 일정이 남아 있죠? 네, 우선 글로벌 출시. 그렇죠. 29일에 이제 썸머너죠 100년 전쟁 출시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보유 그리고 다음 주 24일 날 사전 행사를 갖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사전 예약 반응이 좀 양호한 상태고요. 또 지금 글로벌 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글로벌적 이벤트 전에 주가가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 주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컴투스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 신작이 나옵니다. 24일 이번 주 토요일에 관련한 이벤트, 그 마케팅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29일에 글로벌 174개국에 동시에 출시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컴투스 보유하셨거나 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목표 주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을 주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변수 주목하시는지 업종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그 말씀드린 게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폴더블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폴더블에 대한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한 300만 대 정도 됐었는데 이 폴더블폰 특성상 가격이나 여러 가지 대중화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중국의 샤오미, 오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폴더블에 대한 이 마케팅과 어떤 투자와 또 생산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 삼성전자도 그렇지만은 이 7월달에 이 노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리즈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하지 않고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신종에 대한 신종에 대한 4개의 품목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와의 행동을 보더라도 이 글로벌 스마트폰사들이 이 폴더블 폰에 올해는 집중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초반대에서의 가격이 좀 판매됐었는데 올해 같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중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이 폴더블 폰이 어떤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한 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고 지난달이었죠. 우선 중국 쪽에서 샤오미의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그리고 사전 예약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도 좋게 나오는 상황을 간다고 한다면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은 점점 뜨거워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애플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애플에 대한 출시가 정확하게는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갈수록 폴더블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우리나라 이 관련주들, 특히 이제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국을 포함한 이 애플 쪽에서의 이 행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축으로 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더풀에 대한 관련주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 시기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샤오미의 첫 폴더블폰 모델 공개가 됐고 삼성전자는 뭐 그 혁신을 이루어낸 기업이고요. 계속 이 모델을 밀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제 주변에 아직은 못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폴더블폰 출하량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올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사실 우리 시간에 많이 잡아주셨어요. 간간이들. 네, 네, 네. 자, 오늘도 주목을 해주셨는데 그럼 종목을 잘 선별을 해봐야 되겠죠.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보시나요? 우선 파인테크닉스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힌지 기업이죠. 네, 힌지 기업인데 힌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KH 바텍과 많이 헷갈리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달라요. 예, 우선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외장 힌지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장 힌지라고 한다면은 이 기기에 대한 접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힌지를 삼성전자 납품을 하고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 힌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삼성전자 납품한다는 것보다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쪽 패널에 이 내장 힌지를 납품하는 게 바로 파인테크닉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힌지, 그 내장 힌지 는 파인테크닉스, 메탈플레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외장 인지는 KH 바텍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왜 KH 바텍과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둘 중에서 왜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로 어떤 그 실적이 나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뭐 이 애플사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폴더블폰에 대한 그 내장 인지가 필요했을 때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에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KH 바텍보다 는 이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파인테크닉스가 원래는 그 LG전자 쪽에서의 그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납품을 좀 했었는데 하지만 LG전자에 대한 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 출시로 인한 철수로 인한 어떤 좀 약간의 좀 리스크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다른 글로벌 사들을 어떤 고객으로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파인테크닉스의 어떤 실적이나 사업성 면에서는 많이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8월 달에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리즈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후로 약간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파인테크닉스에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목표가는 1차적으로 7,1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 자체가 일단 혁신 디스플레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관점, 여기에 캘린더 매매도 가능하겠네요. 8월에 일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폴더블폰 공개를 앞두고 내장 힌지 기업 파인테크닉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합니다. 목표 주가는 7,100원,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